7777.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요거, 요거? 매미야, 조용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시골집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량 번호 1111777 1 2 3 4. 과연 돈 주고 사는 것일까요? 원래 자동차 번호판은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무작위로 받아야 됩니다. 7777 같은 이른바 황금 번호를 돈을 주면 얻어주는 대행 업체들이 또 성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문가에게 전화해봤습니다. 말투 너무 웃겨. 전화해야 돼. 네, 전화해야 돼요. 전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모든 상담사가 통화됐습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바쁘게 주말인데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 화이팅. 6분 기다리다가 큰일 나는데. 언제 연결돼? 연결되라! 18 잘생겼다 서울. 그러니까 이까짓 거 뭐 왜 못 기다리겠어? 군대 2년도 기다려줬는데. 아니 내가 기다리게. 옛날 여자친구가. 아이. 120다산콜센터 김미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수고하십니다. 아, 예. 이게 차량을 구매할 때 혹은 네. 제가 중고차를 사서 번호를 구청에다 등록할 때요. 1111, 7777 이런 것들을 제가 돈을 주고 구입할 수는 없나요? 이게 이, 뭐 예를 들어 777을 원하시는데 그 번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따로 뭐 돈을 더 주고 구입하시거나 그러실 수 있는 건 아니세요. 아, 이제 바로 이어서 예전에 그 이런 류의 사업을 하셨던 분하고 즉석 통화 연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여보세요? 운전 중이세요? 어. 아, 그럼 끊어요. 아, 운전 중이신 관계로 끊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형! 운전! 아, 차세였어요? 뭐 좀 여쭤볼게요. 형이 예전에 외국에서 오토바이 수입해가지고 직수에서 팔던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형 환율 때문에 쫄딱 망했잖아. 그 번호판 달아줄 때 우리가 1111이나 7777 골드 번호 있잖아요. 그거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크게 하시는 분들은 네네. 그 좋은 번호를 미리 사놓는 분들도 계셔. 와우. 아, 미리 네, 그게 추첨 고를 수 있을 때 나왔을 때 그거를 미리 다른 차에다 가지고 있는구나. 수도 있고 네. 그 사람들하고 이제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언제 나온다 그러면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거나. 아, 네. 현장에 기다리고 있거나. 네네. 뭐 이렇게 해서 받는 거야. 10년 전? 한 5년 전, 10년 전에 이 일을 했던 그 형님 하고도 통화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돈 주고 가능했었대요. 원리 원칙적으로는 그 우리가 번호를 등록하러 가면 한 화면에 한 번만 띄워주고요. 거기에 번호가 10개인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요 중에 고르세요라고 했을 때 그 중에 골라서 찍는 번호가 무조건 나의 번호가 되는 거래요. 거기서 뭐 새로 고침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없대요. 네, 질문에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언더테이블 머니로 공무원들과의 유착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은 없다. 업자분이 편법을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 좋은 번호가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자기 차량에 등록을 시켜버리고 나중에 그 번호를 쓸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타이밍을 맞춰서 그 번호를 내놨을 수도 있겠죠. 끝!